미추홀구 화재 참사 TF 위원장 허종식입니다.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가 국회의원이고요. 우리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님과 제 옆 지역구인 동구 미추홀구 을 남영희 위원장 이렇게 저희 셋이서 인천 화재 사건에 관련한 TF 지금까지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조치할 사항들을 종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유동수입니다. 예, 그간에 우리 미추홀구 형제 참 화재 참사 관련해서 예, 허종식 TF 단장을 임명하고 그동안의 여러 대책과 우리 인천시당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남영희 위원장과 허종식 TF 단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방위막대로 세 차례 신고했던 형제들이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예,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사고 4일 만에 허종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고 오늘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아동 확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해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 인천시당이 결자 해지의 마음 자세로 TF를 가동했던 것입니다. 아동 학대와 돌봄은 저출산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사고가 아동 학대의 종식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종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어린이들 상태는 지금 한강 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큰아들은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다만 이 어깨나 이런 쪽에 화상 부위는 붕대를 풀 정도로 호전됐는데 이 허벅지 쪽에는 아직까지 붕대를 감고 있어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큰아들은 핸드폰으로 그 학교 공부를 직접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호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공부를 그 영상으로 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관계로 현재 의식은 돌아와서 엄마도 알아보고 대화는 하고 있으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목이 많이 부어 있어서 그런 정도에서 움직임도 어려운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치료 결과라든가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F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추홀구 형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경과를 짚어봤습니다. 둘째는 이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8년 9월 16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정방문 31회, 전화상담 40회가 진행됐고 5월 29일에는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합니다. 둘째, 드림스타트는 2018년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됐는데요. 가정방문 18회, 전화상담 34회, 프로그램 참여 26건 등을 진행했습니다. 2년이 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가 사례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방림학대는 막지 못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경과를 토대로 단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에 피해 아동 명령을 청구했으나 세 차례 고발이라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수행한 것에 그쳤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원 청구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요. 1개월마다 가정을 방문하는 업무 수행 지침을 앞으로는 주 1회 가정 방문이나 불시 가정 방문으로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역시 가정 방문 횟수를 상향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법원 문제입니다. 피해 아동 보호 명령으로 분리 결정 청구 시 대략 2, 3개월이 소요됩니다. 조속하게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 시한을 도입해야 합니다. 법원과 현장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담판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도록 저희가 거래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서비스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행정서를 발급 등 신청 절차를 지원해주고 보호자 동의 시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돌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대책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나아가 일자리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인천 라면 화재 사건의 어머니의 경우 저희가 직접 만나보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둘이 있으니 취업이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런 스트레스도 아동학대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입니다. 현재 전국 118개 시군구 중 100개 시군구에 배치됐고 올해 말까지 118개 시군구에 283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채용 절차가 미진해 지금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배치할 인원이 없자 행정직으로 돌려막기를 해 전문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조사, 상담실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2.6년, 이직률은 28.5%로 역시 전문성 확보가 과제입니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올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대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분리하더라도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전국에 72곳이나 있습니다. 더 필요해 보이고요. 지자체가 하는
전문가정 입착 제도 역시 8개 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민주당은 아동복지법에 피해 아동의 경우 가해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 남현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필요하시면 우리